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SAMG 엔터, 스튜디오 미르, 애니플러스, 대원 미디어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AMG 엔터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캐치 티니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외에 뭐 미니 특공대 같은 이제 상품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키즈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좀 주목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포인트는 중국 시장에 조금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그 2016년부터 미니 특공대가 나왔고 2020년도에 이제 캐치 티니핑이 중국에 정식 런칭이 되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OTT, 뭐 중국 위성 채널 등을 통해서 동시 배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자체가 미니 특공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MD 매출이 이제 2020년 490억 원이었는데 2022년 한 3년 정도 만에 이제 900억 원으로 한 두 배 가까이 성장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었고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퀴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결국 MD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파는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치 티니핑도 12월에 이제 시즌2가 중국에 런칭된 이후에 굉장히 뭐 흥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내용이 바뀌는 게 있다면 캐치 티니핑은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직접 유통을 시작했고요. 미니 특공대는 내년부터 직접 유통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배급사를 거치는 것보다 이제 중간 직접 유통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마진 폭이 영업이익 폭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IP인 메카드보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신규 IP가 출시된다는 것은 또 그에 따른 MD까지도 이제 판매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또 앞에서 이미 검증된 IP들이 성공했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인데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디즈니 플러스까지 이런 모든 이제 글로벌 OTT라든지 제작 영화 배급사들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직접 공급하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뭐 게임이나 웹툰 같은 것들을 이제 원작 게임이나 웹툰 원작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이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넷에 따른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나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즈니와 같은 이제 이런 공급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가 올해 매출이 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영업이익이 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SAMG 엔터 또한 이제 지금 당장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동안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